아씨. 어, 진짜 오늘 에이스 역할 했단 말이에요. 어떤 분들이 중독에 잘 빠질까요? 저 옛날에 그런 네. 책 읽었거든요. 도파민형 인간인가? 네네. 그래서 그게 뭐 도파민 수용체가 날 때부터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있대요. 그럼 그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에 된 사람은 다른 것에도 중독될 확률이 높은 성격을 가지고 있대요. 맞습니다. 예. 중독은 유전적인 게 굉장히 커요. 정신과의 어떤 질환보다 여러분들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조현병, 조울증 이런 것들보다도 가족력이 더 세요. 그래서 내 조상 중에 뭐 친척 중에 중독 문제가 누가 있다. 그럼 나는 일단 조심을 해야 됩니다. 근데 문제는 이 도파민이라는 애가 내성이라는 게 있고 금단이라는 게 있어요. 내성 쉽게 말하면 똑같은 자극이 들어왔을 때 더 이상 그만큼 반응해 주지 않아요. 그리고 금단이 있어서 이게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굉장히 불편해지거든요. 이 두 가지 내성과 금단 때문에 결국엔 중독이 되는 거죠. 그래서 도파민 중독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왜 중독이 되는 거야? 도파민 때문에 중독이 되는 거야가 맞는 표현입니다. TCI 검사라고 하는 검사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. TCI. 기질과 성격 검사인데 기질 중에서도 이 자극 추구가 높은 분들, 도전 정신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. 충동성이 굉장히 강할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자극 추구가 높고 위험 회피라는 거는 굉장히 신중한 성격을 얘기합니다. 이 위험 회피가 낮다라는 거는 뭔가를 도전하는 게 전혀 어렵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죠. 그다음에 인내심이라고 하는 거는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얼마나 꾸준히 그 일을 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항목인데 이 인내심이 낮을수록 즉각적인 보상이 있어야만 움직이니까 조금 더 우리가 중독에 취약한 사람으로 갈 수 있다. 그래서 자극추가 높고 위험 회피가 낮고 인내심이 낮으면 아, 나 좀 조심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제일 무서운 거는 뇌가 망가진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. 특히 뇌 전전두엽, 전두엽, 이 앞쪽 뇌거든요. 얘네들이 손상이 되고 있다. 중독자분들의 가족들은 너 왜 이렇게 의지가 없냐 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. 근데 그 의지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. 여러분의 앞쪽 뇌. 전두엽. 앞쪽 뇌는 중독이 진행될수록 계속 망가지는데 의지를 발현할 수 있는 부위가 망가진 사람한테 너 왜 이렇게 의지가 없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접근 자체가 잘못된 거죠. 결국에는 뇌가 망가지면서 즉각적인 만족만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. 중요한 거는 중독된 뇌에는 특징이 있어요. 우리 뇌가 안정감을 느끼는 게 알파파가 나올 때인데 이 앞쪽이 굉장히 녹색이고 일반적인 뇌는 이런 상태여야 되는데 스마트폰을 계속해서 하는 분들의 뇌가 실제로 보니까 저 앞뇌가 이제 퍼렇죠. 30, 25 정도까지 막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. 우리 뇌에서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는 알파파가 지금 잘 안 나오게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. 결국에는 전두엽, 저 앞뇌, 전전두엽은 여러분의 충동을 조절하게 되는 애들인데 얘네들이 이제 일을 안 한다라는 거죠. 그리고 젊었을 때 저 사람 참 괜찮았는데 어느 순간 나이를 먹고 나니까 뭔가 상황에 부적절한 얘기를 좀 하고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. 이게 이 앞뇌가 나이를 먹음에 따라서 가장 먼저 이제 퇴화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. 진짜? 어머, 속상하다. 그러니까 굉장히 멋있고 젠틀하고 나이스했던 사람들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자꾸 참을성이 없어지고. 어머, 너무 서글픈 얘기다, 이거는. 왜 이렇게 노여워하세요? 아니, 너무 속상한 얘기잖아요. 나이가 드는 것도 안타까운데. 제가 볼 때 가장 큰 문제는 이거예요. 옛날에는 내 뇌가 망가질 쯤에서 내 몸도 같이 망가졌어요. 몸이 자꾸 살아있으니까. 아, 그러네. 수명이 늘고 뇌는 어쩔 수 없이 망가지니까. 근데 내 뇌를 지키는 건 우리가 습관이 안 돼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자꾸 치매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. 어쨌든 여러분, 미친 듯이 뇌가 퇴화하는 일을 우리는 멈추자라는 게 취지고요.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족력이 가장 센 게 중독이고 가장 많이 연구가 되어 있는 게 이제 알코올 중독이에요. 그래서
우리가 환경이 중요하냐, 타고난 게 중요하냐 이런 걸 연구를 할 때 쌍생아 연구를 하거든요. 알코올 중독 같은 경우는 입양된 가정의 어떤 음주 문화나 양육 환경과는 아무 상관없이 친부모가 같을 때 중독자가 될 가능성이 보통 사람보다 4배 이상 높다는 연구가 있어요. 그만큼 우리가 타고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. 사실 심리학자들도 알코올 중독은 특히 다른 중독에 비해서 조금 유난히 좀 심각하고 피해가 굉장히 광범위하다라고 많이들 인식하고 있거든. 네. 그런 이유가 또 특별한 게 있겠죠.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는 문제가 좀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우리나라가 술에 너무 관대한 문화를 갖고 있어요. 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술은 어른한테 배워야 된다라면서 뭐 이런 식의 술을 많이 권했고 음봉 문화도 있었고. 근데 그러니까 뭐가 안타깝냐면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해서 중독이 되기가 너무 쉬운 문화권을 갖고 있는데 중독자가 되면요 그 어느 나라보다 이상하게 쳐다봐요. 낙인을 찍는다고 하죠. 맞아. 그래서 치료가 굉장히 느려지고 치료를 시작하더라도 이 관대한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가족들조차 오늘은 마셔. 야 우리랑 먹는 거 괜찮아 이렇게 되는 거. 맞아 오늘은 괜찮아. 아 맞네. 그리고 아까 중독에 빠지면 암뇌가 망가진다라고 했죠. 그냥 한 번 포금을 하면 이 뇌가 확 쪼그라들어요. 이 탈수에 굉장히 민감한 장기가 이제 뇌입니다. 뇌가 이제 평소에 축축하게 있거든요. 척수액에 쌓여가지고. 근데 술이 들어가면 수분기가 쫙 빠져서 확 쪼그라드는데. 근데 얘가 다시 자기 사이즈로 돌아가는 42일이 걸려요. 에? 42일? 42일이 걸려요. 어떤데? 42일? 6주가 걸려요. 결국에는 40대부터 이제 알코올성 치매가 이제 올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의 뇌를 이제 지키기 위해서는 단주 기간을 확보를 충분히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. 야. 중독을 일으키는 도파민. 하지만 여러분이 행복감을 느끼는 것도 열심히 지금 하루를 살 수 있는 것도 그리고 여러분이 무언가를 학습할 수 있는 것도 이 도파민입니다. 일단은 내가 스마트폰 사용하는 시간 우리 아까 한번 체크해 봤잖아요. 단절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. 여러분이 학업, 여러분의 업무가 있다면 적어도 목적 할당량을 정해두시고 이 정도까지 해놓고 내가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밀어주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